춤, 랩 이런 게 좋아서 그냥 맨날 한 거죠. 열정이 가득 찼죠. 완전 어렸을 때 시작했었어서 이 길이 내 길이다 뭐 이런 거 모르고 그냥 재밌어서 타다 보니까 더 재미를 느끼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 처음 보는 친구도 운동 한 2시간 하면은 바로 친해지더라고요. 스포츠를 통해 배운 사교성이 지금 저의 꿈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. 당연히 두렵죠. 저는 항상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이 되게 즐거웠고 거기서 되게 많이 컸고 솔직히 쉬운 게 어디 있어요. 살면서 제 자신을 그냥 믿고 이게 맞다는 게 이게 그냥 느꼈어요. 그냥 링크장에 들어가면 제 눈빛과 생각이 변하는 것 같아요. 노력과 땀은 배신하지 않아요.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내 행동이 달라지거나 남들의 시선이 내가 하고 싶은 거에 제약을 주진 않아요. I found my own path by just doing what I loved, basically. Sport has taught me a lot of things about myself. I think the one thing is I learned to never give up.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. 언젠간 그러면 좀 목적지가 나오지 않을까요? 자기 본인이 뭔가 그걸 하고 싶은 거를 찾아서 그냥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. 남들이 정해주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잘 믿고 갔으면 좋겠어요. 일단 첫 번째 저는 제 자신을 믿었어요. 항상 그거 하나만 믿고 이제 계속 고집 부리고 여기까지 온 거. 그리고 열정? 열정이 식지 않으면 계속 노력을 할 수 있죠. 누가 시키지 않더라도 그냥 내 스스로 알아서 내 자신이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.